자, 여러분 카페인 더블 샴푸입니다. 네. 요즘에 뭐 탈모나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샴푸를 이렇게 골라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두피 관리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매일매일 쓰는 샴푸가 별로다? 되게 중요하죠. 그럼 샴푸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밭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밭이 안 좋으면 좋은 씨앗도 자랄 수가 없어. 자, 샴푸에 함유된 카페인 성분이 이 모낭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렇죠. 그럼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요즘 이제 탈모 샴푸 많이 쓰고 카페인 샴푸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써요. 네. 이거 좋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 한 번 몇 번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었고 약산성에다가 저자극이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고요. 발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거 탈모 샴푸 쓴다고 그러는데 머리 난다고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카페인 성분이 빠지지 않고 이 모발에 이 모근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점 그거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넉넉하게 쟁여두시면 샴푸는 매일매일 쓰는 거니까 금방금방 쓰실 수가 있잖아. 이번 기회에 넉넉하게 장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페인 더블 샴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뭐 인생의 라이벌 있어요? 인생의 라이벌? 살면서 그냥 뭐 공부할 때 내 친구를 좀 라이벌로 생각해서 그 친구 때문에 뭐 공부를 좀 더 잘하게 됐거나. 전 있어요. 누구? 한문철 TV. 이스타 TV의 라이벌. 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 영상 개수. 저 라이벌 이스타 TV. 아 황동현 채널. 그거네. 예, 예, 아 황동현 형은 진심이시네. 뭘 진심이야 미친. 전복 시키려고. 아, 그러니까. 이스타 TV를 전복 시켜서 황동현 형 먹으려고 한동안 황스타 TV로 활동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3일. 제가 이 라이벌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축구 역사에서 보면은 라이벌 팀으로 이적한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고. 아 은근히. 그리고 하고 나서. 우승을 원래 기록을 못했다가 이적하고 나서 우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선수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준비했죠. 네. 자,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쭉 보다 보면은 익숙한 이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봤었던 선수들이고. 왜냐면 우승권 팀으로 가는 선수는 그러면은 이유가 있잖아, 사실. 에이.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하겠지만 맨유가 존나 많아. 아, 알아요. 저는 예.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맨유가 존나 많아. 자, 일단 첫 번째 선수는 에릭 칸토나입니다. 칸토나. 칸토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즈 유나이티드, 칸토나 이제 리즈 출신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우리가 로즈 더비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길 있는 거 했냈다. 네, 그렇죠. 칸토나가 형 칸토나 해봤어요. 좋은 거 아니야? 나 칸토나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시 닮았다고. 아, 기시요? 기 세우고 계세요. 계속 그러니까 칸토나 세우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 싫어요. 왜요? 아. 잘 어울리네. 예, 예. 사실 이제 이런 식의 그 카라티가 이렇게 기 세워서 입는 게 유행했었던 시기가 있어요. 한동안 반팔 예, 카라티. 근데 굉장히 전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그때. 예.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기세 세우니 칸토나가 9293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칸토나가 이제 리즈 감독이랑 불화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빠른 이적이 성사가 됐고 이 어떻게 보면 리즈가 지금은 이제 물론 비엘사 감독이 오면서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으로서 이미지를 굳히게 됐지만 9192 시즌에는 리그를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승을 계속 못하다가 칸토나가 맨유로 가서 우승을 한 게 아니라 그쵸. 9192 때 리즈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우승을 하고 9293 시즌에 이제 이적을 한 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때는 PL이 아니었죠. 맞아요. 그때는 이제 풋볼리그라고 했죠. 디비전.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곧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새롭게 출범한 프리미어리그 첫 우승을 이루는데 굉장히 핵심 멤버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칸토나라는 선수는 그 단순한 활약, 전술적인 어떤 그 평가 가치, 왜냐면 이 선수가 10번 공격수에 가깝게 뛰었으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문을 연 선수로도 유명하죠. 왜냐? 이때 칸토나가 맨유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프리미어리그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상징적인 선수죠. 상징적인. 아, 맞아요. 그게 되게 맞아요. 그렇고. 상징적인 선수가 말이 맞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또 많은 리그 우승, FA컵 우승, 여기에 뭐 이제 뭐 커뮤니티 실드라든지 우승 트로피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소속으로 올려서던 칸토나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리즈에서 맨유 케이스인데 리오 퍼디난드입니다. 아, 퍼디난드. 네, 퍼디난드가 이제 한일 월드컵에도 2002 한일 월드컵 이후에 리즈에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합류를 하게 됐죠. 0203 시즌에 네. 퍼디난드가 리즈에서 맨유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적료가 4,600만 유로입니다. 와, 야, 이거 20년 전이니까 이때 기준으로 되게 비싼 돈이잖아요.
이 퍼디난드가 그때 당시에 수비수 이적료 1위였고 이거 꽤 오래 가거든요. 예. 이거 얼마나 그냥 이때 당시 물가가 짜장면이 2,5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쌌을 걸. 2,000원인가 그러면? 아니야. 2,500원 정도 맞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가 중학생 팀이었잖아요. 이쯤에 그 정도 했어. 2,500원 그러니까 3,000원 정도. 짜장면이 2,500원 하던 시절에 4,600원. 김밥은 1,500원. 1,000원.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 시절에 4,600만 유로면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도 거의 5,600억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적은 돈 아닙니다. 엄청난 지금 돈이죠. 생각해도 네. 괜찮은 돈인데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파격적인 금액이었고 대단한 돈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맨유는 되게 자금력이 좋았다는 걸 여기서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 맨유 이적 직후에 곧바로 본인의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우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코리어는 우리가 알듯이 네. 맨유의 레전드로 나왔죠. 비지치라는 선수를 만나고 네. 그 전부터 물론 비디치 오기 전부터 퍼드난드는 리그 우승 트로피가 있었지만 근데 맨유 황금기는 둘이 같이 뛸 때 00년대 후반기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자 그 다음은 박종인이 사랑하는 솔 캠벨입니다. 아 매우 사랑하시죠. 이 케이스는 그거예요. 리그 우승을 단 한 번도 못하다가 아스날로 이적을 해서 우승을 한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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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트넘에서 이제 리그컵 우승을 한 차례 솔 캠벨이 했는데 그 외에는 우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캠벨이 이제 토트넘에 선골류 쓰고 이 주장을 맡을 정도로 간판인 선수였는데 이 계약 기간이 끝나갈수록 굉장히 많은 제의가 있었음에도 난 토트넘 떠나지 않는다. 난 영원한 토트넘의 주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아스날로 이적을 하게 됐죠. 맞습니다. 그것도 지역 최고의 라이벌인 아스날로. 예. 그 이제 뭐 예전부터 아스날에서는 안 뛴다라고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 이제 유니폼 받고 있게 됐고 0102 시즌에 토트넘에서 아스날로 이적을 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우승 두 번 했고요. FA컵 우승 세 번, 커뮤니티 실드를 또 우승을 두 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패 우승의 또 주역 네.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세울 수 없죠. 이런 선수도 있구나. 네. 네, 이런 느낌. 이런 거 보면은 종인형이 참 내로남불 심하죠. 내로남불하죠. 네. 반통수는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솔캠벨을 또 존나 좋아하는 네. 선수야.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은 반통수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반통수. 네. 아스날에서 맨유로 네. FA컵 우승을 했어요. 예. 아스날에서 했고 커뮤니티 실드도 우승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기사를 봤는데. 이때 한창 맨유 링크 있고 막 이러니까 팬들이 이제 야유를 한 거야. 반페르시가 완장 차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완장해서 관중으로 던졌습니다. 반페르시가 그, 연식 경기 프리시즌 때 있죠. 프리시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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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리시즌 그랬었지. 때 던졌고 아, 완장을 왜 그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어. 자카는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라카 다 아스날인데 라카제트랑 파비뉴한테 벗겨지고 막 쉽지 않아요. 아스날 주장 완장에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주장만 했다 하면은 막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 가보면도 결국은. 가보면 그렇죠. 골 넣고 있고. 네, 그리고 가보면 존나 오늘도 골 넣고. 그러니까. 아스날에서 8시즌 동안 하지 못했었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직후에 곧바로 맞아요. 했고, 그리고 이 시즌에 반페르시가 참 대단했죠. 아 이때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반페르시가 그 전에도 솔직히 좋은 공격수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1-1-1-2 시즌이 풀페르시 시즌이니까 근데 이게 최고의 선수로 불리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다가 리그 우승 빵! 하면서 그리고 이제 월드컵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진짜 최고 공격수다 들을만 했던 시즌을 만들어냈죠. 네. 리그 우승을 진짜 하고 싶었던 퍼거슨의 마지막 방점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반페르시가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하고 나서 득점왕도 했으니까 맞아요. 득점왕도 네. 했고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맨유가 엮여있는데 이번에는 맨유에서 다른 갔죠? 클럽으로 갔습니다. 아. 카를로스 테베스. 네. 저 사실 맨유에서 뛸 때 테베즈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또 박재성 선수랑 친해가지고 맞아요. 둘이 엄청 어울려 에브라랑 같이 에브라까지 맞아요. 그때 이제 박재성 선수랑 에브라 선수가 테베즈를 이제 갈리토라는 애칭으로 불렀죠. 그래서 그 누구야? 뭐죠? 그 이 사람 이 사람? 이게 뭐예요? 오아시스 아, 노엘 갤러거? 노엘 갤러거 아들 이름에 갈리토가 들어가요. 그래요? 네. 노엘 갤러거예요? 리언 갤러거예요? 아, 몰라요. 네. 그 둘 잘 구분 못합니다. 노엘은 아, 나도 좀 헷갈리네. 난 얼굴 보면 아는데 네. 니암은 머리가 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사람이고 노엘은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럼 노엘일 거예요. 노엘이야. 제가 알기로 노엘 형상구준 인상이 노엘이야. 노엘 그 아들 이름에 갈리토가 들어갑니다. 그렇구나. 네, 그만큼 이제 테베스를 좋아했죠. 근데 그 이후엔 테베스가 이제 사실 맨시티를 또 이제 떠나고 했으니까. 문제는 테베스도 맨시티에서 한번 되게 그 뭐야 항명 사건이 그래, 있었죠. 그래. 그래서 싫어해 노엘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예전에 그 맨체스터 지역에서 맨유, 맨시티, 테베즈 유니폼 버리세요라고 해가지고 트럭 돌아다니고 다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맨유에서 사실 테베즈는 우승을 많이 했죠. 맞아요. 예. 챔피언스리그도 먹었고 프리미어리그는 뭐 당연히 우승을 했었고 클럽 월드컵 이런 거 했는데 베르바토프 영입되면서 밀렸습니다. 테베즈가 이제 퍼거슨이 벨바를 훨씬 더 중용을 했고 맨시티로 이적을 했는데 이제 당시 이적료가 2,900만 유로라고 표기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적료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닌 테베스의 소속사로 이게 또 뭐 진행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웨스트햄 데려올 때부터 뭔가 좀 뭐 말이 많았어요. 테베스 네. 계약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시티 이적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또 경험을 했고 그래서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했음에도 테베스는 여전히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테베스 하면은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 가가지고 그 놀이동산 갔다가 네. 막 아프다고 했다고 놀이동산 갔다가 그 사진 찍히고 그랬었죠. 네. 부상으로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놀이공원 갔다가. 참 그 중국이 그때 당시 보면은 거품이 엄청 껴있었던 게 라베찌가 막 주급 7억 받고 그랬었으니까. 7억. 네. 네. 뭐 어제 테베스의 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은 여기도 이제 그 이길 수 없던 합류하라. 네. 아, 마이클 오웬입니다. 마이클 오웬. 마이클 오웬은 다이렉트로 간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뉴캐슬에서 맨유로 갔는데 이 선수가 또 이제 리전드잖아요. 맞아요. 네. 리버풀의 유일한 발롱도르 수상자. 그렇지. 네. 아주 네. 충격적이게도. 예. 엠버서도 출신. 오웬 좋아하나요? 아니요. 리버풀은 싫어합니다. 네. 리버풀은 싫어해요? 아니요. 저도 싫어해요. 아, 네. 네네. 저는 사실 오웬 좋아하거든요. 그 원더보이라는 것 그 이미지도 있고 98 프랑스 월드컵 때 진짜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빠른 발로 그 되게 마르고 체가 작은 편의 공격수잖아요. 이때만 해도 사실 이런 공격수보다는 좀 피지컬이 굉장히 좀 좋은 떡대고 좀 좋은 공격수들이 선호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완전 그냥 스타일이 다른 느낌이었죠. 오웬은.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오웬 하면은 뭐 가장 기억나는 건 맨체스터 시티와의 그 경기가 4대3 경기 0910 시즌에 있었죠. 그때 막 마크 유즈가 막 와 지금 시간 몇 시인데 안 끝내냐 이러고 있었는데 오웬이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골 넣고 킥스가 그때 패스를 했거든요. 뭐 오른발로 잡고 그냥 오른발로 때렸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뛰는 거. 나 오웬 좋아하나? 왜 이거 이렇게 다 기억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가거든. 근데 그 구도가 박지성 첼시전 골 구도랑 좀 비슷하다. 아, 그리고 그때도 패스가 킥스야. 그러네. 나 오웬 좋아하나? 왜 이걸 다 알고 있지? 역시 마음속엔 오웬이 있구나. 아, 그러지. 정윤이 형도 마음속에 반페르시 있어, 내가 볼 때. 있어. 고마워할 걸? 고마워할 걸. 이 팀이 좋을 때문에 고마워할 걸. 나는 사실 오웬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초등학교 때 축구학원 막 공격수 하고 할 때 오웬이 나도 이제 키가 작고 하는데 오웬이 그때 되게 딱 등장해가지고 엄청 좋았으니까 그래서 한 달을 거쳤지만 어쨌든 리버풀에서도 맨유로 그렇죠. 공격수도 오웬이 있고 마지막 이분 이제 돼지머리 맞으신 분이죠. 아이고.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이 선수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공이죠. 예. 루이스 피고. 피고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레알로. 근데 이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가거나 이렇게 두 클럽 모두에서 뛴 선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고의 케이스도 있고. 에토. 그래. 근데 에토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 레알에 잠깐 있었거든요. 아 잠깐이죠. 예. 그리고 호나우두 같은 경우도 바르셀로나와 레알 다 뛰었고 갈락티코의 멤버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MSN을 또 중심으로 트래블을 이끌었었던 루초. 루이스 엔리케도 레알이랑 바르사 둘 다 또 경험을 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피구는 라리가 우승 두 번 했고 그리고 코파 델레이 우승도 두 번 했고 UEFA 슈퍼컵도 우승했고 굉장히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 당시 바르셀로나 이 보드진이랑 불화가 있었고 이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갈락티코를 레알이 이제 추진을 했죠. 시작하려고 할 때 갈락티코 이게 어떻게 보면 갈락티코 이제 일기 아니야. 일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피구의 바이아웃을 지불하면서 이 선수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때가 00-01 시즌. 이 정도는 6천만 유로. 정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야, 6천만 유로 대단했다. 20년 전에 아까 우리가 그랬죠. 퍼디난드 4,600만 유로 개세다. 근데 피구는 그거보다 더 전년도예요. 근데 6천만 유로를 주고 데려왔어요. 루이스 피구는 세계 최고의 정말. 미드필더 중 하나였으니까 그만큼 돈을 지불해만 했죠. 맞아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 이후 곧바로 리그 우승 차지했고요. 그 이후에 01-02 시즌에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고 라리가 우승 두 번, 뭐 슈페르코파도 우승했고 그리고 뭐 UEFA 슈퍼컵 같은 이런 대회도 우승을 하면서 바르셀로나에서의 우승 커리어만큼이나 레알에서의 우승 커리어도 굉장히 많았었던 루이스 피구입니다. 피구에게 선수로서 아쉬운 해는 뭐 여러 해가 있겠지만 2004년 유로도 있을 거고 2000년 한일 월드컵도 그럴 거고 되게 피구가 클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대표팀에서는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게 피구에게는 그때가 제일 아쉬웠지 바르샤에서 레알 가서도 트로피를 정말 많이 들어올렸죠. 맞아요. 예. 그 예전에 나이키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포르투갈이랑 브라질이랑 그거 호나우지뉴가 막 경기장 밖에서 툭툭 드리블 치면서 들어와가지고 나이키 로또 시절 아니에요? 로또 시절이에요. 그래서 누가 마지막에 관중석 밖에서 공 빵 차가지고 시작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취초는 그거야. 피구가 호나우두가 이렇게 몸 풀고 있는데 이 다리 사이로 알딱 까면서 올레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맞아. 근데 거기 보잖아요. 호날두 나온다. 호날두 나와요? 엄청 어려 호날두 나와요. 아, 그래? 네, 그리고 거기 반니도 나와. 반니. 밖으로 공 나가거든. 반니가 그 차죠. 아, 차절개 반니였나? 그리고 마지막에
호나우지뉴가 막 플립플립하면서 제치고 달려가는데 심판이 태클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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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잖아. 맞아 그때 그 호나우두와 이렇게 약간 양 팀의 간판 스타로 아, 내가 호날두 받았었다. 있었던 거 몰랐네. 그 다시 영상 봐보세요. 그럼 호날두 오. 나와요 거기에. 엄청 어린 두 아 두래 엄청 어린 호날두가 나옵니다. 날둥이 날둥이 네 날둥이가 나와요. 날둥이라고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라이벌 팀으로 이적해서 우승한 선수들 여러분 이렇게 많습니다. 네